어디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어요? 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한 달 보름 전에는 그 통증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거의 활동을 못할 정도로 계속 누워서만 있었거든요. 어느 쪽이 통증이요? 이런 목 뒤쪽으로요. 그래서 아예 뭐 통증이 너무 와가지고 아예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뒷목이? 예. 어깨 팔은? 이쪽은 약간 이제 무거운 느낌, 저린, 약간 좀 저릴 때도 있고요. 아, 양방에 사진 찍어보셨어요? 예. 뭐라고 나왔어요? 디스크라고. 진단 다 됐어요? 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네, 거기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체크하신 거 보면 38가지 해당 사항을 체크를 하셨어요? 네. 피로도 자주 오나요? 네, 피로가 좀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만성 피로가 8점이시네. 지금 제가 치료해본 경험으로 봐서, 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료하는 환자 예를 봐서, 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네. 불가능성도 일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거울 한번 보세요. 같이. 이해했습니다. 네, 한번 어르신 받아봐요. 아래 턱. 아래 턱이, 이거 빼셔볼까? 빼시면 된다. 빼면 아래 턱이 조금은 나와요. 네. 아래 턱에 더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해해봐요. 본인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해해봐요. 그러면 아래 턱이라는 게 그 일자, 일자. 예. 그죠? 예. 네. 이게 좀 들어가서 은이빨이 덮어야 되는데 부정교합이에요. 지 사정 부정교합. 사용하시고 불편한 게 있나 보세요. 편안하시는 거예요. 목 불편했던 게 어디 아까 불편했던 데가 다 사라졌는지 남아있는지 비교해봐. 치료받고 어떤 면이 좋은지. 약간 아직까지는 좀 더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이 장치로 만든 자세를 벗어나면 어디가 불편해져요? 허리 집어넣고. 이 장치를 이 자세에서 만들었죠? 여기도 이 자세에서 좀 무거운 걸 봐요. 좀 편해졌죠? 네. 네. 근데 조금 이게 머리가 앞으로 이중되면은 바로 무거워져요. 등이 약간 구부러진다든지, 그러면 이 그런 게 금방 또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이 자세는 장치를 만든 자세가 아니죠? 그럼 불편하면 얼른 장치 만든 자세로 가야죠. 그럼 이쪽 근육이 할 일이 없어지죠. 오케이? 이해돼요? 지금 불편한 거 봐요. 목 어깨 아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지금 있나 봐요. 지금 어깨 쪽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처음보다. 아까 오실 때보다? 네. 그리고 또 목이 아프다고 그랬나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나요? 목이요. 목은 어떤가 봐요, 지금. 아까보다는 통증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줄었어요? 네. 10개가 만점이라면 몇 개가 줄었어요? 한 4 정도. 네? 4 정도? 네.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생겨서 편차가 발생하면 다시 아프죠. 아시겠죠? 한 장을 접어서 올릴게요. 이 상태에서 편하다고 그랬죠? 어깨랑 등이랑? 아, 그래요. 이러면 이미 지금 목뼈가 틀어져 있습니다. 벌써. 어떤가 비교해보세요. 좀 먹으면 좀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 끼릿 하면서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느낌이 미세한 느낌이 생기네요. 네. 네, 발이 틀어져서 그래요. 틀어지나 안 틀어지나 확인시켜 줄게요. 일단 대봐요. 미드라인 맞나 확인할게. 심도요. 뒤에다 대봐요. 아래턱이 전후의 중심 위치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아래턱이 상하의 중심 위치에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 대봐요. 좌측 0점이 맞는지, 우측 0점이 맞는지. 그죠?
근데 아, 그래. 영적 깼어요, 대버려. 이쪽. 난 이걸 합니다. 신조야. 전능성이니까 신조야. 안 버텨지죠? 왜 그럴까? 이게 터졌어. 영점을 깨니까 본인이 불편해졌죠? 빼니까 편하고. 목 디스크에서 손이 막 땡기고 저기고 터져나갔지 아픈 사람은 영점 맞춰놨을 때, 어, 100점입니다 하는데, 하나, 이거 물려놓으면은, 한 2초, 3초도 안 돼서 자지러지게 아파서 자기가 완전 빼버립니다. 아주 정교한 치료를 여기서 하는데. 2주 만에 오셨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많이 고생을 안 하셨어요? 많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 아프진 않았습니다. 좋은 상태가 유지된 겁니까? 네. 다행입니다. 목 뒷무게 통증, 어깨 아픈 거, 네. 턱에 소리. 네, 그건 좀 많이 줄었던 거. 줄었어요? 네. 어, 그럼 치료받으시고 2주 동안에 지금 이제 변화가 네. 처음에 오실 때 비한다면 한 몇 프로가 감소돼서 좋아졌어요? 통증은 이제 목은 이쪽 근육 쪽은 많이 가벼워졌고요. 글쎄, 네. 그게 뭐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정도 좋아지신 것 같아? 한 8.5에서 9점. 어, 많이 좋아졌네. 근데 이제 뒤쪽이 약간 좀 이제 미세한 통증은 목에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하면 어떡하냐. 네. 그만큼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턱의 소리는 한 몇 점 정도 좋아졌어요? 예전인데요. 다시 편해지셨나 보세요. 편해졌으면 오케이. 지금 한번 비교해보세요. 치료 받고 나니까 더 한결 부드러우신지. 오케이? 91번 가려졌어. 그럼 불편하지 있어요? 좀 통증만 좀. 이게? 네. 겨울 위치를? 이렇게 해봐요. 이제 통증이 있어요? 움직여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렇게? 좀 부르십니다. 그 자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셔서 구부러지면 머리의 무게가 하중에 아까 또 사후근이나 울분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럼 또 통증이 있어요. 인후 쪽으로도 이 자세를 치료를 해주세요. 어떤 말 비교? 보세요. 뒤에. 머리. 이마. 가슴. 아래. 치료. 치료받으시면서, 뭐, 어떤 날은 좀 더 불편하다는 건 전혀 아직 없으시네. 네. 계속 좋기만 하시네. 네. 그렇게 크게 처음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아요. 연결하니까 샘나는 좀 아파지신데 해야지 좀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떠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어, 목에 통증, 어깨 통증 다 네,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몇 프로가 줄으셨어요? 한 이제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5%에서 10%. 턱관절이 소리나 이 정도. 네? 요 정도야. 다시 그냥 비교하세요. 좋으면 오케이. 어떠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하나도 안 아프세요? 네. 아이고, 다행이시다.